현지 시간 24일 저녁,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체포 절차를 밟은 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감 번호와 함께 키 190cm, 몸무게 97.5kg, 머리색은 딸기 또는 금발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변호인단과 검찰의 합의에 따라 보석금 20만 달러를 지불하고 20여 분 만에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범인 식별 사진, 일명 머그샷도 촬영했습니다. 공개된 머그샷에는 마치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한 표정이 담겼습니다. 앞서 세 차례 기소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머그샷을 찍는 일을 피해갔지만 이번엔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두를 앞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선 사상 최초로 머그샷을 촬영할지, 찍는다면 미소를 지을지 등을 두고 내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구치소 밖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떠나기 전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의를 희화화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What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before. This is their way of campaigning. And this is one instance. Bu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1만 천여 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